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놀이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안사장 및 자창장 수여하겠습니다. 이번에 2024 우리 시대의 농산 박아서는 물론 농산 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상장세례가 되었습니다. 내일 부회장님, 김정수 부모님, 시장실 부모님, 백만호 부모님,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오. 감사장 내일 부회장님, 저는 농산문화원이 주최하고 농산미술협회가 지원한 행사에 우리 시대 농산의 화가전에 협조하고 후원해 주셔서 행사에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에 현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리니 2024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농산미술기부자 송석희 박수! 감사합니다. 기아는 농산미술협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셨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산미술협회 연회 마음을 담아 대창장을 드립니다. 한국미술협회 회장 이광수 드립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실 어머니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만호 어머니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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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에서 우리 2024년 농산미술의 새시대 새로운 비전을 전주시는 송석인 회장님을 모시고 이번 백호 전시작품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전시에 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전시를 하실 수 있도록 박희영 부총장님, 한태수 문화위원장님, 문화부장님, 또 오천지 저희 용산동의 부장님, 여러분 또 권현세 국회의원님, 한교안 전국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절실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이런 부처 관계자분께서 애써주셔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의 배경은 저희가 용산이 저희가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는데 이 한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떨리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모든 찬란한 문명의 곳은 다 강을 끼고 있었고 우리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일 큰 전출이 한강의 옆에 있는 용산에서 용산미술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 전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용산에 살고 계셨던 하셨으면서 또 용산에 활동하셨던 작가분들의 아카이브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이번 전시작품은 작게는 되어있지만 앞으로 그 용산미술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아카이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구청에서도 아마 후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특히 저희가 보시기 어려웠던 분은 박수근 화백님의 진짜 파나 그게 워낙 구하기가 어렵고 진품이기 때문에 한 점에 8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 점을 저희가 저작권 확보를 해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전은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내년에 있는 농산의 화가들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리 전초전으로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이 전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특히 재밌는 것은 김선혜 부모님 작품이 큰 작품이 왔는데 그 작품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이렇게 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문장을 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가져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번에 백호 축하전인데 이 전시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국립 끝에 다시 수배를 해서 젊은 분 아주 튼튼하게 생긴 분을 모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200호 정도 되는 그 작품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그 안에 있는 용산 특히 용산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중국도 문화를 강국이 되는 세계 속에 용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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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님 선생님. 다음에는 우리 김정수 고모님의 100번짜리 출품하신 설명을 듣겠습니다. 작품설명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우리 저 회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너무 거창한 그 제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고문들 이하 회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내년에 이제 그 일을 하자. 올해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아가지고 그 용산의 거장전이라는 건 너무 이름 자체가 거창하고 또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가볍게 우리 시대의 용산 화가들이라는 타이틀로 용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분생을 하셨던 선생님들하고 옛날부터 또 거주를 하셨는데 인맥이 안 닿았던 분들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여러 작가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할 거고요. 올해 이제 이 행사가 조금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큰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100번짜리를 그 고문들 작품을 위주해서 같이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산미술협회의 그 여러 회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식전 행사로 그 패션쇼를 지금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그 예술에 대한 그 접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용산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그 감성적인 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동일하게 우리 시장실 부모님께서 100번짜리 작품 설명해 나오십시오. 나름대로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용산미역 부모님 시장실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이렇게 전시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서울 회장님을 추천해서 이렇게 용산미술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이제 벌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즐겨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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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대 작은 사이지만 우리 역대 우리 부모님 중에서 100만 원 회장님 모시고 잠시 작품 설명 드렸습니다.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우리 용산미술협회는 최초로 발기되기를 장리석 고문님의 발족으로 용산미술회로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3대에 거쳐서 용산미술협회로 독립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언젠가는 용산이 문화의 중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박석원 화백님의 장남 박성남 화백님께서 우리 아버지 박승이라는 주제로 독파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개인전에는 한 40점에서 거의 50점 그 정도의 작품이 출품되고
역자 신문에 보면 해석을 해서 보면 많은 작품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산의 시대에 먼저 선배 화가로서 쌓이고 또 문맥, 인맥, 예술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5시대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천승록 평론가신데요. 그분께서 이 미국이지 영내 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때 평문도 주시고 또 아버지의 가는 길에 미래지향적인 안내 역할을 해주신 평론가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어서 아버지는 자기 세계관을 월식기에 해당되는 1962년도에 이곳에서 우리의 학교와 유적의 생활을 교두보를 확보한 이곳이었나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문화가 정치, 사회, 경제, 체육까지도 이끌어내야 되는 막대한 그 사명 속에서 오늘의 전 이 축제가 세계 열방의 전진기지가 되리라고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세계관을 통해서 선함이 무엇이며 진실함이 무엇인지 잠깐 밝혀보고 아버지의 그림 속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가 되죠. 이수동사. 그래서 그때 진행할 때 be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 말고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우라가 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have, hav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be가 having을 가지고 나 옆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뭘 하고자 했느냐 doing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78년 초대의 나이까지도 박수근의 세계관을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은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된다라는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저들의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즐겨봅니다. 거기에서 화두는 선함이 되고 또 진실함이 되니까 그럼 선함이 무엇일까? 선함이 종교적인 것일까? 아니면 윤리적인 것? 아니면 도덕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1914년에서 65년도까지 일제강점기, 6.25, 4.19, 5.16, 가뭄, 홍수, 전염병, 고립고립 그야말로 빙그릇과 같은 상처의 상처를 담아낼 수 뿐이 없는 이 용산의 불거운 5000년 한반도에 이제 정치의 꽃을 피우며 문화의 전진기지로서의 우리나라의 토양을 대응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버지의 미안한 상처 속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상처를 아버지는 어떻게 받느냐. 바로 본인도 그 상처 속에 들어와서 갇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배고픈 시절, 배아픈 시절 우리나라에 무궁화씨도, 호랭이도, 백두장 안에 허리에 해당되는 곳에 세모스가 허리를 끊었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절구지라는 여인을 그렸고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난다는 여인. 그래서 여인의 그 중심지와도 같은 용산구 같은 그 화풍을 2차원 평면에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선하다라는 것은 안중근은 총칼을 가지고 윤봉길도 총칼을 가지고 이상하는 빼앗긴들에도 범위 없는
철필을 가지고 인풀어서 영웅이 됐지만은 정작 고목나무 아래에 금방대를 펴는 할아버지, 아기가 아기를 얻고 키우는 유교의 잔혹성 속에서 저들이 영웅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영웅이 바로 아버지는 그 상처 속에 같이 갇혀서 그들이 겪는 것을 그대로 2차원 평면에다가 국가 팔레트가 돼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 빙글 같은 그 시대에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물을 그렸을 거고 쌀 있으면 쌀을 주었을 것입니다. 용산의 따님들 세 분께서는 이것을 또 증언이 되어 주셨지만 매우 기쁘고 또 하늘 천생이신 아버지도 이 축제에 오셔서 지금 응원을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굴곡이 된 용산의 그 글절만큼이나 애정이 깊은 우리 세 딸님, 또 우리 온대 시니어 모델, 소다 철원 모델까지 우리나라의 딸들이 용산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에 있어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갈채를 보내면서 다시금 그 천순복 선생님의 그 당시의 평론과 아버지 세계관을 끝으로 해서 이 표정과 육복학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합친 풍섭의 이 문화시대에 용산이 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승복 그 평론가의 평문입니다. 박수건 그림은 창원 용제로 사용되는 까칠한 한지, 즉 창호지와 같은 질감을 낸다. 그에 더 커다란 화폭들은 역시 화강암으로 만든 조각의 우들두들한 표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그의 기법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 한국적 감성, 감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해주셨으니까 다시금 아버지의 시간을 움직이면서 오늘의 축제에 주인 되신 농산미협의 현역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인간의 사랑과 진실함을 드려야 된다는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가치롭지 않다. 나는 저들의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즐겨 그립니다. 일제 강점기를 신앙과 신부처럼 맞이했고 유교도 맞이했고 더 나아가 배고픈 보릿고개까지 그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오늘의 현장에 축제가 있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해 주시는 오늘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라는 것은 오늘 이 내빈께서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감화가 있었죠. 그리고 감격이 있었죠. 감탄이 있었죠. 이 네 가지를 다 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버지를 계시면서 또 제 유가족을 계시면서 오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시대 용산 파다절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우선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용산 진행을 맡은 용산미협 회장 송기수 인사올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등록 선열과 보급 명령 그리고 작고하신 이순위에 대한 문령을 올리겠습니다. 1등 문령.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먼저 박현 용산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 용산구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입니다. 다음은 한태수 용산문화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성 이대 명예 교수님 인사 드립니다. 오수희 은퇴 일라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순 용산 미술협회 부모님 인사하십니다. 네, 잠시 화장실 가십니다. 이자 용산 미술협회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백만우 신원회 회장님이시고 용산미술협회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날 용산미술협회 부모님 네 잠시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김정수 용산미술협회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장실 용산미술협회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성룡 미술단체 일원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입니다. 다음은 이상룡 국제미술작가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입니다. 다음은 이영학 청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음은 칠식 압구정 문화원정 포럼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전미 흥진관대 여성 동문회 회장님 되십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축사를 안 하신다고 해요. 그냥 그 우리 회장님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용산협회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 비전을 제시하는 용산미술협회 회장님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축사 이어갑니다. 바로 용산 첫 여성 구청장이자 용산 동네 수장이신 박형 용산 구청장님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박희영입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회장님과 부회장님, 고객님, 대표님께서 방문하셔서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국민화가 박수건 화백의 그런 일대기부터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이 우리 시대 용산 화가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장남이신 우리 박성명 선배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저는 가슴이 오늘 애국가가 유난히 제게 가슴이 더 움츠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915년부터 1964년이라면 채 50이 되지 않게 살았던 삶인데도 그 굴복치고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면서 선한 역량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그 회장님으로 우리 송석인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저희 아마 용산구 역사상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서 이렇게 런웨이를 한
적이 없은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저희가 글로벌 도시 용산에 벽에 맞는, 정말 걸맞는 이런 화가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화가전을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부자는 3대가 못 간다, 3대 가기가 어렵다, 3대라는 말씀을 참 많이 쓰시는데 우리 국민아가 박수건 하백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3대가 이어가는 이런 특별한 미술전이 그저 문화예술의 미술계에서만 영향력이 아닌 저희 용산 구민들에게도 참 귀한 전시회임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크쇼까지 패션쇼부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월에 취임하시고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큰 행사를 새롭게 준비해 주신 우리 홍석인 용산미술민협회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장으로서 용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용산미술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용산에서 우리 용산미술협회에서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동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치유하고 저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민들이 예술의 힘이 어떤 것이고 예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고 또 저와 같은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전시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예술가들의 창의력과 열정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저희가 우리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문화적인 즐거움까지 안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신 이렇게 작품을 내시고 참여해주신 예술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가 단지 그림을 잘 그린 아름다운 예술의 미와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아가 박수건 화백의 일생을 통해서 아까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선한 영향력, 선함과 진실함이 담겨있는 이런 귀한 전시회가 잘 전달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산구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 예술을 지도하시는 한태숙 용산 문화 원장님 직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송석인 회장님께서 그런 잔치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용산 문화활동에 항상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대 명예 교수이자 초대 작가이신 예성님 모시겠습니다. 축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산구에 살지도 않고 화가도 아니고 그냥 교수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하고 그림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리움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미숙하지만은 연필로도 그리고 또 유화도 해보고 또 수채화도 해보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늘 박석은 화백님을 참 존경하고 그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특별히 박완서 씨가 쓴 그 박석은 화백의 글을 늘 아주 참 깊이 읽었는데 오늘 그 장남분에게서 박석은 화백님의 화가로서의 철학,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선함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자기 그림은 다채롭지 않고 단순하지만 깊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에 이렇게 많은 화가분들이 계시다는 걸 듣고 아주 기쁘고 우리나라가 문화 한국으로 발전하는데 용산구가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 너무 아름답고 젊으시고 또 화가는 모두 여성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니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용산구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화가들이 열심히 많은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이번에는 화가이자 은퇴밀라노 대표이신 우선님의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션쇼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첫 번째 쓰셨던 파란 옷 입으신 분은 박인숙 선생님이라고 박숙은 하면 장녀신데요. 그분 연세 아세요? 네. 연세 어떻게 되죠? 82세요. 네. 몸매가 저보다 더 S라인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이 워킹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반갑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용산은 한강과 남산을 품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그런 구입니다. 거기에 오늘 작가님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다 앉아계신 분들이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신한테 너무 잘했다고 셀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패션쇼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초대 작가로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이렇게 정적인 그림만 있을 땐 좀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동적인 것과 정적인 그림을 합쳐서 오늘 이렇게 용산구에서 아름다운 쇼와 그림 작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용산에 있는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용산 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신 용산 미술의 시장이신 송석인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 어떤 목마름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전시지만 저희가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내리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하도록 저희 물심양해들로 또 유치적으로 도움 주시고 또 많은 응원의 말씀을 주신 박희영 구청장님, 한태숙 용산문화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전시를 통해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00년부터 1950년대에 그 용산의 작가의 아카이브를 저희가 이번에 조금 모았어요. 근데 용산미술협회의 그 회원의 영향력으로는 그 전체 아카이브를 만들기 어려워서 기본적인 조그만 걸 만들고 내년에 전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정말 용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용산미술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의 그 원동력도 힘의 파워, 힘의 도시의 한 큰 모멘텀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에 정말 남산과 그 한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 우리 세계 문명의 모든 꽃은 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용산의 그 천혜적인 이런 조건과 한강을 통해서 우리가 큰 앞으로 그 미래 세대까지 알려질 수 있는 그 어떤 문화 강국, 문화 증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아우라와 또 많은 어떤 아카이브를 통해서 용산 미술의 힘을 통해서 세계 속에 그 한국 미술의 입지를 좀 단단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약간 부족하고 좀 처음 전시가 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저 이번에 어떤 작은 모멘텀이지만 이것이 큰 물결을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박승훈 사장님의 장남 되신 박승남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6.25 동란을 겪고 우리 민족의 그 아픔 그 속에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그 눈물로서 그린 그 그림의 힘, 그 그림의 힘 하나가 이제까지 이제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작가의 어떤 힘, 그 작은 힘이었지만 그 동란 속에서 그 용산에서 활성했던 그 박승훈 화백님의 그 정말 그 깊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선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 우리가 이 한강을 짓고 이제 우리 남산을 바라보면 또 대통령 관저가 들어있는 이 천혜의 장소에서 우리가 문화의 태평성대 앞으로 문화 강국으로서 용산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술의 중심이 되리라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오신 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번에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백호전. 백호라는 것은 저희 아까 보시더니 문짝만한 크기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선뜻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전시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그 김선희 화백님은 지금 거의 90이 되셨는데 저희가 그 작품을 가지러 왔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문에서 2m가 되셔서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작품 가지고 오는 걸 실패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젊고 힘이 왜냐면 그분 집이 이렇게 비탈 계단으로 올라가는 약간 고바이 같은데 집을 짓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고바이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90도 각도로 고파른 집에 거기 집에 작업실 겸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작품을 끌어오기 너무 힘들어서 문짝을 부셔야 된다. 문짝을 떼어 앞문짝 대문을 부셔야 된다 하다가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됐는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고민 끝에 젊고 튼튼한 작품 운송하는 친구들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를 불편해져서 건지리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걸 이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강화의 작업실이 있는데 가져오는 데도 한 열흘 걸렸고 또 후암동이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신 것은 모두 우리 작가분들의 성의와 또 국정장님, 문화원장님, 구위원장님, 또 권흥세 국회의원님 이분들의 모든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컨티 절단 절단했죠.